짜잔! 두 번째 코너입니다. 기업 속, 자, 기업 신문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짜잔! 재구매율이 87%나 된다는 영유아 쇼핑앱 로로라는 업체입니다. 로로라는 서비스고요. 로로. 어떤 서비스인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해외 직구 사이트 서비스고요. 해외 직구 서비스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쇼핑몰이죠. 근데 제품은 영유아 제품이 많습니다. 영유아 제품들이 좀. 여기 보시면 나와있죠? 요즘 해외 직구 많이 하시죠? 근데 해외 직구할 때 불안한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고 있는 게 과연 정품이 맞는가? 가짜가 있는 건 아닐까? 가격이 생각보다 원래보다 비싼 건 아닌가? 주문을 했는데 제품이 한 달 뒤에나 도착한 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주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을 다 싹 없애주는 로로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영유아 제품만 하고 있고요. 유럽에서 한국으로 이제 직구를 하려는 유럽 제품을 한국에서 직구하려는 분들 위한 어플입니다. 짧으면 3일. 짧으면 3일이면은 거의 한국에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네. 그죠? 길면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모든 제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물류센터를 로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독일과 영국, 덴마크, 한국의 네 곳에서 물류 거점을 가지고 있어서 물건을 거기서 다 이제 유통도 하고 배송도 하고 있어서 빨리 물건을 받을 수 있고 미리 갖고 있는 물건들도 있어서 빨리빨리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제품은 여러 개 사면 살수록 가격이 싸진답니다. 공동구매처럼. 작년 10월에 베타 서비스 시작했는데요. 월 평균 75%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매달 75%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가입회원 중에 60일, 그러니까 두 달 이내에 재구매 비율이 87%. 한 번 사신 분들은 두 달 이내에 다시 한 번 또 산다는 거죠. 아이들 제품이라서 자주 쓰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거겠죠. 이 서비스를 오픈한 김영아라는 분이 대표님인데, 이분은 원래 JP모건, 현대카드 캐피탈 같은 금융회사, 투자회사 같은 데서 일을 했던 분이고요. 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투자하던 곳인 대분이 자기가 직접 창업을 했어요. 근데 왜 창업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일을 하는 데가 이제 외국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는데 출장 갈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저 미국 가면 뭐 좀 사다 줘, 유럽 가면 뭐 좀 사다 줘. 근데 그때 주로 사달라고 했던 제품들이 대부분이 카톡을 보내고 하는데 전화가 엄청 많이 오네요. 그죠? 출장을 다니면서 유아용 제품들을 대리 구매해주다 보니 국내 직구시장의 비효율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만든 것이 로로라는 쇼핑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캡처했는데요. 다양한 유아용 제품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베이비 지라프 풍경 10.63달러 영국에서 직배송. 여기서 쇼핑몰에서 물건 사듯이 사면 바로 배송이 된다는 겁니다. 뭐 사실 직구를 하는 거는 특별한 서비스는 아니지만 버티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영유아라는 버티컬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정받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